SES의 전 멤버 슈가 그동안 소문 없이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. 슈는 지난 4월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곳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목욕을 도우며 식당에서 급식을 맡는 등 묵묵히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자양사회복지관의 황진우 부장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와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보살폈다며 슈 양이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걸 꺼려 6개월을 지켜보다 이번에 홍보대사로 위촉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슈는 오는 8일 자양사회복지관의 홍보대사로 위촉식을 갔습니다.